네, 지금부터 공기에 무게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막대 또는 빨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실이나 또는 끈, 철사 같은 걸로 가운데를 고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운데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는 무게가 똑같은 풍선을 준비해 줍니다.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건 무게도 똑같고 그 다음에 색상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평형을 이룬 상태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쪽에다가 바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왼쪽에 보이는 풍선에 바람을 넣었는데요. 네, 바람 넣은 풍선과 바람 넣지 않은 풍선의 무게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바람을 넣은 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둘 다 바람을 넣지 않았을 때는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한쪽에 바람을 넣으니까 바람이 넣은 풍선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공기에도 무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실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